오케이,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크 S-T-E-A-K 오케이, 그 Like 그 I like 그 I don't like 그 Do you like 오케이, 그래서 like는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 하다시 모든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있다? Do가 숨어있다 했죠. 그래서 do not을 만들거나 또는 do you 이렇게 묻는 말 만들 때 쓴다. 오케이,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Salmon S-A-L-M-O-N L이 소리 안 납니다. 그래서 세리머니 아니고 세번이고요. 계속해서 Carrot C R C A R R O T 오케이, 간단간단하게 맞췄네요. Carrot 계속해서 Mushroom M O S H R O O M 오케이, 모시룸? 모시룸 아니고요, 머쉬룸이요. 오케이, 그 다음 햄버거 H A M B U R G E-R. 그렇죠. 햄버거. 잘했네요. 자, 이제 문장 살펴볼 텐데요. 영어 문장과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무슨 시라고 합니까? 이름 시라고 합니다. 명사. 어떤 사물에 붙인 이름. 오케이, 그래서 영어 문장과 우리 문장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영어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를 구분하고, 셀 수 있는 명사가 하나일 때는 하나라고 자꾸 티를 내줘야 돼. 문장에다가 어를 쓰는 거죠. 어나 언을 경우에 따라서 모음 소리로 시작하는 뭐 양파 있네. 양파가 어니언이죠. 그렇죠? 이름씨이기 때문에 셀 수 있습니다. 근데 양파가 하나 있을 때는 an onion 이런 식으로, 사과도 an apple 이런 식으로, 여럿이 있을 때는, 양파 둘 이상일 때는 onions. 이걸 단수와 복수의 구분이라고 합니다. 영어 문장에서는 우리말과 언어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일 때는 하나라는 뜻의 어나 언을 써야 되고, 여럿일 때는 여럿이라고 복수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너 스테이크 좋아하냐고 묻네요. Do you like steak? 그렇죠, do you like steak? 라고 묻으면 되겠죠. Do you like steak? 그러면 여기에 스테이크 생긴 게 이런 걸로 보니까 스테이크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셀 수가 없죠. 셀 수가 없으니까 a steak라고도 안 하고 steaks라고도 안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 생선 좋아하니?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그니까? 그럼 fish 생선이란 뜻인데 셀 수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없어요. 원래는 셀 수가 있는데 얘는 S를 안 쓰는 애인 거예요. 짜증나죠. 자, 그거 보고 뭐라 그러냐. fish는 셀 수가 있어. 만약에 생선 한 마리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여러 마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기로 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런 거 붙이, 얘가 정상,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안 하는 녀석도 있습니다. 오케이. 생선들이란 뜻이에요. 어가 있으면 생선 한 마리라는 거예요. Do you like a fish? 하면 넌 생선, 하나의 생선을 좋아하니지만 지금은 생선들을 좋아하니? 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I like steak. 그래서 묻는 말과 대답하는 말 I like steak. 오늘 하는 2의 11호가 본격적인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2의 10호에서는 중요한 문장 표현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I like fish. I like fish. 오케이, 그래서 fish란 대답 듣고 싶어. 난 생선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fish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너는 생선을 좋아해. 근데 생선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너는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름 씨니까 당연히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생선. 그 다음에 얘는 묻는 말을 바꾸면 되니까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그랬더니 나는 생선을 좋아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fish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다 살펴봤으니까 영어로 이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Mm. 영어로 무엇이 뭡니까? What? 성현이 what이라고 묻기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수고했어. What? 그 다음 뭐? 너는 좋아하니? 하면 되겠네요. 너는 좋아하니? 너는 좋아하니? 뭐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 뭐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난 생선이 좋아. I like fish. Do you like? 할 때 이 do는 이 속에 들어있다가 하다시 like 속에 있다가 묻는 말 하려고 do you? 그래서 are you 하면 안 돼요. like가 하다시기 때문에 what do you like? I like fish. 예, 그 다음 난 연어를 싫어해. I don't like salmon. I don't like salmon. I don't like salmon. salmon,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셀 수 있는데 S를 안 쓴 거예요, 얘도. 뭐의 한 종류기 때문에? fish의 한 종류기 때문에. 그래서 연어 한 마리면 뭐라 그랬다? 연어 한 마리라면 a salmon이라고 했겠죠. 원래는 연어 두 마리 이상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피시처럼 셀 수 있습니다. 얘들 셀 수 있는데 S를 안 쓰는 녀석입니다. 여럿일 때도 불구하고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난 당근 안 좋아해. I don't like carrots. 여기는 carrots 해야 되겠죠. I don't like carrots. I don't like carrots. 그럼 carrots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여긴 복수형을 쓴 거죠. 규칙적인 녀석입니다. 이런 녀석은 carrot T에다 S만 붙였죠. 오케이, 계속해서 나는 버섯을 좋아하지만 당근은 안 좋아해. I like mushroom, but I don't like carrot. 오케이, I like mushroom 하면 문장에선 틀립니다. 왜 틀렸게요? I like mushrooms 해야 되니까 버섯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런 걸 보고 문법적 규칙이라고 하고 중일 때 여기 S 썼나 안 썼나 가지고 맞다 틀렸다 이런 거 치사하게 아 S 안 써서 틀렸어 이럽니다. 중학생들 보면 당연하지 S 안 쓰면 틀리니까 글자 하나 안 썼다고 틀렸다고 채점됩니다. 네. 알겠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뭐라고요? I don't like 뭐 하나 빠졌는데? But I don't like carrot. 그니까 여기 마찬가지 이거 하나 안 썼다고 틀렸다고 채점 됩니다. 그렇습니까? I like mushrooms but I don't like carrot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피자를 좋아하는데 햄버거를 안 좋아해. I like pizza but I don't like hamburgers. 그렇죠. 피자 셀 수 없습니다. 피자는 자르면 자르는 대로 개수가 바뀐다고 생각해요. 자, 빵이란 단어가 있어요. 빵 영어로 알 텐데 브레드죠. 얘도 이렇게 안 합니다. 얘도 이렇게 안 해요. 그 말은 피자, 브레드, 오, 셀 수 있을 것 같지. 근데 못 세는 단어란 말이에요, 얘들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 막 붙이고, 막 이런 거 붙이고, 아니면 붙이고, 다 안 돼요, 이런 거는. 하지만 햄버거는 셀 수 있기 때문에 햄버거들,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게 짜증나요. 처음에 영어를 배우면. 아이씨, 뭐야? 어떨 때 어 쓰고, 어떨 때 S 붙이고, 뭐야? 이럽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중2 올라가기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해서 쉽게 익힐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문장 써있는 게 햄버거 써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머쉬룸은 스펠링 틀렸고요. 나머지는 지난번보다 훨씬 잘했는데요. 오늘 하는 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전번에 틀렸던 뭐 베지터블 이런 단어들 잘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